잔말 말고 광안루로 안내하거라. 아이고 속 터져 복창 터져. 대체 뭐가 되시려고 정말. 아유. 뭐야? 아유 도련님. 에? 여기가 바로 삼남에서 제일 가는 남원 광안루일지다. 광안루라 하기에 아주 굉장하려니 하였더니 뭐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 한 말이더냐? 아이고 참. 아니 남원 부사의 아들이란 양반이 어찌 그리 섭한 말씀을 하시. 아이고 저기 뭐래.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얼른 이 촌동네를 뜨던가 해야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전해오는 복숭아꽃 향기처럼 설레는 이 느낌 내 맘에 들어온 사람 붉어진 얼굴 지킬까 고개 숙이네 떨리는 눈빛 들킬까 고개 돌리네 어느 날 불쑥 나타나 내 맘에 들어온 사람 자꾸만 끌리는 이 마음 어쩌나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 내 맘을 가득 채우네 나를 이끄네 그대 향한 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네. 나를 이끄네 그댈 향한 이 마음 이젠 어쩌나. 도련님! 저 이쯤에서 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제가 이렇게 자리를 피해줘야 되는 거겠죠?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하니 아무튼 저 잘해보시구려. 이놈아! 저기 낭자. 참 하늘이 참 맑구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시겠소? 아예 그렇군요. 그럼 이만. 저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는데 같이 꽃 구경이라도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아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혹시 낭자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지? 춘향, 성춘향이라고 하옵니다. 참 그대만큼 아름다운 이름이요. 자, 갑시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로구나. 어허이, 그렇게 천하의 노은뱅이 아이고 예. 이렇게 저저 흔칠하신 우리 목룡 도련님은 남원 퇴물 기생의 딸 춘향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갔습죠. 물론 집안의 반대가 그냥 겁나게 거셌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두 사람은 백년 해로를 약속했고, 목룡 도련님은 춘향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 위해 광호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얼쑤! 서방님, 잘 다녀오셔요. 건강히 다녀오시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 마음도 그러하오. 서방님. 응? 몇 백리끼리 떨어져 있더라도 요 두 사람 서로에 대한 마음은 그냥 절대 변하지 않았으나, 이때 남원의 신관 사또로 변학도라는 이가 오게 되었는데, 그를 맞이하러 남아에 관한 이방이 나가게 되었습죠. 이방. 가만있어 봐. 이방을 이방을 할 사람이 또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잠시만이. 이방역에 왔습니다요. 아이고 나으리, 이제 오셨습니까요? 아, 당신이 남원 관아의 이방이요? 아이고 예예. 예. 제가 앞으로 저저 요요 입속의 혀처럼 이렇게 알아서 받들어 보시겠습니다요. 자자, 남원의 신원사도 변학도님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내가 바로 남원의 왕, 이 고을의 주인이네. 모든 것은 나의 소유, 나를 위해 존재하네. 내가 바로 남원의 왕, 이 고을의 법이라네. 이 손 하나 까딱하면 저승길을 왔다 갔다 걷어들여라. 가득 채워라 몽땅 사들이. 걷어들여라 걷어들여 꼭 가득 채워라. 남김없이 싹 걷어들여라. 거역하는 놈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천지분간 못하면 몽둥이가 약이지. 가난하는 놈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천지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 내가
것들아. 오메 불만 백성들 걱정 거역 가람이 맞을까 꼼수 쓰다 잡혀올까 근심 걱정뿐이네. 아 여기 예. 그 남원 최고의 절석이 있다고 하던데. 예예예 예, 예. 그것이 저 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합니다. 당장 이곳으로 대령하렸다. 예 예. 우리가 바로 남원의 왕 이 고을의 주인이네. 모든 것은 나의 소유 나를 위해 존재하네. 하! 준양아 그 서청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소. 이몽룡은 이미 너를 버렸다. 아직까지 널 찾지 않는 걸 보면 한양에서 이미 장가를 들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포기하고 수청을 들어라. 네, 비록 기생의 자식이나 하늘의 도리는 알고 있어. 그래? 그럼 그렇게 감옥에서 죽을 테냐? 차라리 죽겠소. 그래! 오냐? 알았다! 원대로 해주마! 서방님, 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없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내 인생에 단 한 사람 그대를 만났으니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악사님들 왜 이렇게 나랑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까 모르겠네. 저 우리 고수님 내가 이거 끝나면 그냥 탁주 한 사발 딱 드릴 테니까 잘하는 거 여덟 박자 한번 그냥 멋지게 쪼개보시오. 에이
네. 나 잠이 나. 아, 저기 나. 깜짝이야 그냥. 예. 그냥 아주 그냥. 아, 그 관아에서 생일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요. 그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 혹시 먹을 걸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아니 어디서 거지놈이 흥을 깨고 그냥 확 예. 이렇게 좋은 날에 그 정도야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아, 예, 예. 자, 옅다 먹거라. 아,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저 먹는 꼬라서니 하고는. 아이, 근데 저 가만있어 봐. 그건 그렇고 이 거지가 그냥 나치 참 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을 닮았. 설마 이몽룡? 이몽? 아이고 사또 이몽룡이가 돌아왔습니다요. 이몽룡이라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갔다는 그 춘향의 지아비가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요. 야, 잘 되었다. 성춘향을 이리로 끌고 와라. 거지가 된 지아비의 꼴을 보여줘야겠다. 아이고, 예. 자, 성춘향이 보아라. 저 거지가 누구인지. 서방님. 춘향이. 그 행색은 다 어찌된 일이십니까? 과거는 어찌 되셨고요? 내 과거는 보지 못했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내가 그만 주색잡기에 빠져 집안 미천까지 다 거덜내고 말았어. 내가 참으로 면목이 없어. 이 춘향아,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몽룡이 거지가 되었구나. 자, 이제 네가 수청을 들겠느냐? 어찌 지아비의 형편이 변했다고 해서 사랑이 변하겠소? 사또야말로 백성의 고열을 짜는 그 잔치를 그만두시오. 이것이 뚫린 입이라고. 여봐라, 전현을 매우 쳐라. 아, 저 사또,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무엇이냐? 암행어사 출두하였다고 합니다요. 암행? 뭐? 저 암행어사가 출두하였다고 하는데시오. 저 거지놈이 고기를 먹고 실성을 했구나. 암행어사가 어딨다고 그래? 암행어사 여기 있소. 자,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어두워진 세상, 눈물뿐인 세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네. 거짓뿐인 세상, 한숨 속의 시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네. 바로 잡아 되돌려놓으리. 어둠은 몰아내고 새롭게 비추리. 아이고 뭐야. 살려주십시오. 죄를 풀어주고 변악도를 주포라! 아이고 이제! 아이고 이제! 따라와! 왕의 명을 받들어 백성의 이름으로 벌하리라 잔재하리라 새로운 세상을 위해. 어두워진 세상, 눈물 뿐인 세상, 이상 두고 볼 수 없네. 거짓뿐인 세상, 한숨 속의 시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네. 바로 잡아 되돌려놓으리. 어둠은 몰아내고 새롭게 비추리. 시간 모두 지나고 빛을 비추리.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낱낱이 밝힐 것이다. 변학도와 이방을 옥에 가둬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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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끝났네요. 아이고, 서방님. 춘향. 서방님. 내가 너무 많이 늦었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줘서 그리고 믿어줘서 고맙소. 자, 이렇게 기쁜 날 변학도가 수탈한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눠주어라. 아이고, 변학을 울려라. 짜증을 내어 못하나 소화를 받쳐 못하나 한국분인 우리 인생 이 나도 이 나도 이 나도 악물한 공자란 사람들 국세편 사유로 내 인생 싼다 불쌍 벌써 던져 이 나도 이 나도 이 나도 Y-O-L-O 욜로 욜로 이 나도 Y-O-L-O 니리리 야리 이 나도 Y-O-L-O 욜로 욜로 이 나도 골대로 꼬여버린 인생 싹 다 건져 날려버려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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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난 님은 제껴버리고 흠뻑 취해 몸을 흔들자 즐길만큼 즐겨보자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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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즐겨라 미쳐보자 오늘만 살아보자 이도 저도 아닌 인생 더서 던져 니나노 나 미쳐봐라 목소리는 공수가 연돌아가며 살아가서 이리저리 왁자지껏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와이오엘오 열로 열로 니나노 와이오엘오 니리엘 니나노 와이오엘오 열로 열로 니나노 와이오엘오 니리엘 니나노 Yeah.